야, 김현장이 그렇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또 빠져나올 궁리를 하고 있겠지. 비밀은 없는데 완전 범죄를 일으킬 정도로 머리가 좋고 용의주도 하고 철두철미한 사람들은 아니다. 한동훈하고 김앤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 윤석열이 새벽 1시에 등장해서 같이 술 마시고 그랬다며. 그런 거는 빙산의 일각 하나가 들킨 거지 수도 없이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뭐 놀랄 일도 아닌데 한동훈이 거기에서 발 빼려고 하는 게 그게 더 우습지. 너무나 막 정색을 하고 난리를 부리잖아, 아니라고 자기는. 그게 더 우습잖아. 하는 짓거리들이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일단은 부정하고 보자.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은. 그게 통하는 검체 속에서 뼈가 굵어진 사람들이라 일단 부정하고 그리고 증거 불충분, 무혐의, 뭐, 이렇게 가면 자기네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그 김학의 아주 빤하게 모든 국민이 다 알아보는 데도 아니라 그러고서는 풀어주잖아? 그런 거를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해왔기 때문에 저렇게 뻗댕기는 거야. 그 표정하면 거기서 뭐 잘났다고 막 하는데 한 10살짜리 남자애 같아. 10살짜리 남자애가 부모한테 뭐 잘못했다가 들켜가지고 야단 맞는데 그냥 아니라고 막 발뺌하는 그런 모습이잖아. 그거는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보이콧을 해서 대통령이 욕도 했겠다. 주사파들하고 협치 안 한다 그랬겠다. 이 김에 민주당도 우리 그렇게 무시당하고는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정치를 할 수가 없다. 협치를 할수 없다. 똑같이 같이 나가는 거지. 강대 강으로 가야지. 조금만 길을 죽여봐. 저쪽은 아주 완전 잡아먹으려고 들어올 거야. 그래서 더 강해야 돼. 더 강하게 나가야 되고,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저쪽보다 앞서서 책략을 세우고, 저렇게 좀 허무맹랑하고 뭐가 좀덜 떨어진 사람들인데도 계획대로 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렇다면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군가, 그러니까 이낙연이든 또 누군가 이렇게 좀 감이 잡힐랑말랑 하는데 그 술자리 주관했다는 사람 말고 좀더더큰 사람이 있거든. 이제 신윤핵관이라고 그러는데 뭔가를 큰 그림을 조금 이제 그려서 자기가 실세를 장악하려고 이런 일을 제가 머리를 쓴답시고 지금 진두지휘하는 누군가가 뒤에 있어. 윤상현인가? 그럴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그 머리도 사실은 까짓건이야. 왜? 오죽하면 윤석열을 내세워서 하냐 이거지. 김건희 같이 저렇게 문제가 많은 이재명이 무슨 사법 리스크가 많다 그러는데 세상에 사법 리스크가 크기로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만 할까? 한덕수만 할까? 자기네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범죄, 비리 이런 것들을 검찰 쪽에 있기 때문에 살살 피해가서 지금 수사 대상이 안돼 있을 뿐이지. 진짜 범죄인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뭐를 한다는 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돼. 범죄자들이지. 우리가 뭐 법적으로 걸려 들어갔지만 안 왔지. 판사 판결만 안 받았지. 그들은 수사도 안 받잖아. 왜냐하면은 피의자가 되기 싫으니까 구속도 안 하고 체포도 안 하고 이러잖아. 자기네들끼리 다 봐주잖아. 무혐의 처리하지.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들은 그 법망을 피해 나갈 조직을 다 짜놓고 일을 하는 거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범죄 잘해도 다 피해 나가는 판국인데, 그래도 결국은 그들은 꼬리가 기르면 잡히게 마련이야.
그런 사람들을 머리에 두고 무슨 정책을 어떤 기획을 하고 막 이래봤자 윤상현이든 이낙연이든 안철수든 다들 잘못 잡았어. 그런 정도의 사람을 내세우고 할 정도면 결국 몰라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라면은 또 이제 뭐 이용을 했다 그러겠지만 좀 지저분하잖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진짜 성의껏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뒤집어 씌워서 범죄인으로 만들면서 그 더러운 사람들을 다 덮어줘가면서 일을 하냐고. 그러면 까짓 건이야. 오래 못 간다고. 이왕이면 제대로 된 사람을 지지해가면서 주축으로 세워놓고 일을 해야지. 어디 저런 술꾼을 데려다 놓고 저런 사기꾼 부인을 데리고 있는 그런 술꾼을 데려다 놓고 일을 하냐고. 자기네보다 못해서 이용한다 그래도 그게 너무나 큰 리스크가 된다면 그거는 잘못 짚은 거지. 잘못 잡아놓은 거지. 안 된다는 거야, 그 수준이.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어이가 없잖아.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자기네들끼리는 지금 막 대단히 머리를 쓰는 것처럼 막고 무슨 압수수색을 남발을 하고 이러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그저 뭐 한다고 그냥 막고 손짓발질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권 무너지면 자기네도 무너지니까 할수 없지. 한 배를 탔으니 어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타면 안 되는 건데 했으니까 그뭐 이제 와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건데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거기에서 최선은 다하는 거지 자기 딴에는. 국민들이 정말 안 되겠구나. 조선일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을 때, 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신문사 하나, 역사적인 그런 신문사인데, 그런 언론기관 하나 이제 접어넣어야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왜냐, MBC만 해도 돌았을 땐 돌아쓰고, 제대로 여태까지 못 봤던 거 이제 봤으면 정정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렇게 가잖아. 그런데 조선은 안 한다는 건 완전히 그쪽 물이 들었구나. 그쪽과 한 배를 타서 그래. 그한배탄 그런 언론이 그러면 그 정도 안 하면 어떡해. 그건 뭐할수 없는 거지.